천년만 년이 지나도 우리는 이런 걸 국제적으로 하는 이런 방법을 해보지를 않아서 채택을 안 해봤는데 우리는 자손을 놓고 대를 잇는 것만 했었지 진화 발전이 다 끝나고 나니까 대를 잇는 거를 안 하고 인류 사회가 하는 방법을 다 가져와서 점검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우리는 지식을 갖추고 있어요. 이제 이 사람들이 그걸 전부 다 점검을 해가 저마다 소질을 가지고 태어나가지고 그 점검을 다 했으니까 내 법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대한민국 법, 대한민국의 이론을 꺼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 이제 운용의 이론, 대한민국의 이론이 나와야 돼. 그게 민족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게 인류를 다시 만져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마다 소질을 다 가져왔으니까. 조상님들도 살아가면서 한을 남겨가면서 자식을 이게 전부 다 낳아가면서 진화 발전시킨다고 한에 맺혀갖고 죽어가면서 우리를 다 생산을 해놨으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저마다 소질을 가지고 태어나가지고 이제 안으로 자주 독립을 이루가라는 거죠. 이거는 너희들 법을 생산을 해가지고 이걸 바르게 세울 때 그때 이 천손들의 이제 이 힘을 갖는다 이 말이죠. 내 법이 있어야 자주 독립이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법. 어떠한 분야라도 대한민국이 펼쳐내는 법. 이걸 꺼내가지고 운용을 바르게 했을 때 이 나라가 살기가 좋아지고 우리 민족이 전부 다 즐겁게 사는 일이 벌어지고 그렇게 되면은 이 힘으로 이제 요런한 이제 법칙이 나온 거로 우리가 아주 잘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이걸 갖고 인류 공룡에 이바지하라는 거거든요. 이 법을 수출한다 이 말입니다. 이제 국제를 아리키기 시작을 하고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인류의 지도자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법이 없으면 인류의 지도자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총칼로? 절대 안 됩니다. 무식할 때 이야기지. 이제는 우리의 법을 가져야만 이걸 가지고 국제사회가 이걸 배우러 옵니다. 우리가 힘없이 처음에 인류에 접할 때 국제사회 그 법을 다 가져와서 우리가 전부 다 서고 있었듯이 이래 되면 국제사회의 속박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걸 가져와서 쓰다 보니까 미국한테 꼼짝 못 하고 딸려가고 있고 일본 걸 가져와서 쓰다 보니까 일본에 지금 딸리고 있고 지금 독일 걸 가져오면 또 독일에 또, 또 이렇게 그 저자세가 돼야 돼요. 우리보다 우수하다라는 얘기거든요. 우리 법 하나 제정을 못 하는 이 민족이 힘을 쓰면 얼마나 쓸 거냐. 이거죠. 이렇게 우리가 윗자리 하는 이거 최고의 지금 자리 그걸 이제 물었지만 이걸 최고의 자리로 가면 사장 자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표, 사장, 회장, 회장은 더 사장이지요, 더 사장. 뭐 이런 거니까 이런 것들이 윗자리에 있는 원리는 뭐냐? 아래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봉사 자세로 살아야 돼요. 봉사 자체로 산다 하니까 니 거 다 안 뺏어가요. 내 게 있는 것도 그분한테 다 바치지. 이제 그거는 이제 요 대한민국 법칙을 꺼내가지고 위 사람이 할 일, 그 아래 사람이 어떻게 자기 할 일을 찾아서 질서를 만들어내는 거. 이렇게 하면은 절대 서로가 이게 그 적대시가 안 되고 전부 다 필요한 사람들이 돼가지고 상생으로 해가지고 이거는 비신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평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싸움이 안 되고 아래 위에 질서가 맞아야 자기 할 일이 분명히 있어갖고 그 할 일이 즐겁게 해야 이것이 평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보는 거니까 이제 자리를 탐하지 말고 우리 국민들은 자리를 탐할 때가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이제 자리 우리가 좋은 데 가면 조건이 좋아서 네가 뭐 어떻게 될 것 같지만 내려오는 순번이 빨리 가는 겁니다. 장관 자리 빨리 하면요 그 내려오면 갈 데가 없어요. 대통령 하고 나니까 대통령 지금 대통령 바르게 하는 법칙을 모르고 대통령 하고 나니까 내려오니까 힘써대요.
두 분 다시 그 이제 뭔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겁니다. 대통령 하기 전에 대통령 하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했지요. 할 일도 많았고 하고 나니까 뭐 할 자리 없는 거죠. 대통령이 뭔지를 모르고 하고 있어요. 이것도 이 민족이 이 법칙을 찾아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대통령제는 우리가 처음 하는 거예요. 민족의 역사상 처음 하는 걸 우리는 임금 시대에서 왕족 시대로 해가지고 이제 대통령제로 지금 전락하는 거거든요. 임금은 나라의 어부예요. 백성들의 어부이다 이 말이죠. 그 임금으로서 우리가 임금 시대를 가지고 가다가 어버이 짓을 못하고 왕초 짓을 하니까 그 다음에 왕체제가 일어났잖아요. 내려앉은 겁니다. 왕체제. 왕은 이 전부 다 내 거라고 이야기하고 저 백성들이 전부 다 내 말 들어야 된다라고 전부 다 내 똘마이 취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냥 백성을 생각하는 척 하는 거지. 임금은 그렇지 않아요. 백성을 위해서 나를 불태우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백성을 내 자식같이 자식으로 내가 대하고 나를 불사로 가지고 백성이 좋아진다면 이것이 임금이고 임금은 내 끼 없어요. 왕은 다 네 끼라. 다 내 끼라는 거라. 백성도 내 끼고. 여기 틀린단 말이죠. 그래 요것도 잘 못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요것도 막 서로 해물락하다 보니까 막 내 부인 그 왕 부인 쪽에 세력하고 맨날 저 왕자리 따먹으려고 막 이게 세력 싸움하고 이렇게 벌어지다가 결국은 그 싸움의 싸움으로 이렇게 벌어지다가 왕자리도 다 내놓고 이제는 그 국제적으로 저 백성들이 지금 하고 있는 대통령제를 지금 선택을 한 거 아니에요. 대통령은 5년하고 끝나는 거예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월급쟁이란 말이죠. 왕은 월급쟁이는 아니거든. 나라가 통째로 내 거라고 씹어먹었는데 대통령은 월급 주는 거 받아 살아야 돼요. 이러면 일꾼. 이거는 임금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일꾼 이래 된 겁니다. 대통령은 일꾼 봉사자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 나라가 우리 국민들이 지금 이 바라고 있는 거는 일꾼 대통령을 바라는 게 아니고 지도자를 바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뭔가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도력을 가지는 지도자를 바라고 있는 우리 국민들은. 일꾼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도력을 가지려면 백성을 알아야 되고, 나라를 알아야 되고, 미래를 알아야 되고, 그래서 백성들이 아주 즐겁게 살 수 있는 길을 이끌기 위해서 내가 나를 불태우고 가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윗자리 같은 것을 내가 윗자리를 앞으로 이시되는 그렇습니다. 이제부터는 윗자리는 이때까지 경험을 한 거고 이때까지 2012년까지 경험한 거예요. 근데 2013년 후천 시대에서는 어떻게 돼? 2013년부터가 후천 시대, 미래의 시대를 연다라는 얘기입니다. 새천년이 열리는 거예요, 지금 이제. 연년 1년이라고요, 2013년이. 연도를 지금 국제적으로 이래 만들어 놨으니까 지금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후천 1년입니다. 2013년이. 그래서 종말까지 나오고 지구 종말까지 나왔던 소리가 그런 것들이에요. 선천은 끝났고 후천을 가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미래를 열어가는 1년이에요. 이것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시대를 열고 나면 이것이 나올 겁니다. 이 시대가 언제부터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가. 그래서 이 사람이 계속 지금 법문을 해주고 강의를 해주어서 세상에 이러한 법칙이 나왔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미래의 법칙을 지금. 미래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에? 과거에는 이 과거에는 우리가 이게 그 선천 시대에 과거에는 우리가 이렇게 살았지만 미래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게 법이 바뀐다 이 말이죠. 과거에는 내가 힘을 갖기 위해서 갖추기 위해서 사는 시대고 나라도 힘을 갖추기 위해서 살았고 미래는 우리가 갖춘 힘으로 나를 불사로 갖고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기 위해서 사는 시대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윗자리를 탐해서 실력 없는 자가 갔다. 용서를 안 합니다. 이게 미래 세상이에요. 네가 사장을 하고 뭐가 가춤을 안 가지고 욕심을 내고 사장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려고 갔다. 너는 무조건 다 뺏깁니다. 이건 100%예요. 내가 장담하지. 저 사람은 그 돈 벌려고 하는데 안 뺏깁디다. 내한테 될 거야. 저거 몇 년, 몇 월, 며칠 날 저거 어떻게 된다. 내가 알려줄게. 시기상조만 조금 다를 뿐이지. 다 뺏깁니다. 놓아야 돼. 가진 것도 다 뺏겨야 돼. 욕심을 내는 순간 넌 늦가입니다. 조그만한 힘이라도 내가 갖췄다면 이걸 가지고 내 이 힘으로 사람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사는 이런 패러다임으로 가야 돼. 이걸 갖다 없애보라는 게 아니고 패러다임 그 자체가 너를 키운다 이제부터. 이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을 내갖고 윗자리를 탐한다. 너는 망신을 당하고 내려오는 길로 가는 겁니다. 정확하게 그렇게 돼요. 욕심으로 절대로 윗자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아주 내가 모지는 걸 갖추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윗자리 올려줍니다. 이해가 가나요? 이거 이해가 덜 되면 추가 질문하세요.